지난 15일 오전 8시 반쯤 서울 강남의 큰 도로입니다.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차들이 일제히 출발합니다. 이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좌회전하려던 검은색 SUV가 교차로 중간에 멈춰섭니다. 맞은편에선 구급차가 나타납니다. 그런데 구급차 스피커를 통해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나옵니다. 양보 좀 하라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한 겁니다. 이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돼 큰 논란이 일었고 결국 구급차 운전자라고 밝힌 이가 사과했습니다. 위급한 환자를 이송 중이었고 차들이 생각처럼 양보해 주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말이 헛나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